뉴스토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 강석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PK 지역에서 출마한 국힘 후보들은 왜 낙선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권순활 대기자의 낙선 서병수 조혜진과 당선 김태호 윤영석의 차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번 4.20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체 선거는 좌익 세력에 참패했지만 부산, 울산, 경남의 불경 지역, 소위 PK 지역에서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을 거두었다.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 중 17개,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중 4개, 경남 지역 16개 선거구 중 13개 선거구에서 국힘 후보자가 당선됐다. 불경 전체를 보면 모두 40개 선거구 중 6곳을 제외한 34개 선거구를 석권했다. PK 지역의 이 같은 대승은 대구 12곳, 경북 13곳 등 25곳의 선거구를 모두 석권한 대구, 경북, 즉 TK 지역의 압승 및 강원도 지역 선진과 함께 국민의힘이 견 저지선이라도 사수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영남 지역 전체를 보면 65개 선거구 중 59개 선거구에서 강성 좌익 세력의 공세를 막아내고 승리한 것이다. 국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국적으로 얻은 지역구 총의석이 90석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남 지역은 이번 선거에서도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방선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투개표가 모두 끝난 뒤 선거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니 제도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흔히 간과하고 있지만 눈길을 끄는 부분이 하나 발견된다.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지역은 부산 북구갑이 유일하다. 이 선거구 국힘 후보는 부산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서병수 후보였다. 그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영남 지역의 다른 후보들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등 소위 내부 총질 행태를 보인 후보이기도 했다. 그런 점을 떠올리면 부산 지역 후보 중 유일하게 자신이 소속된 집권 여당이 배출한 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던 서병수 후보가 부산 지역에서 다른 모든 국힘 후보들이 결국은 당선됐는데도 혼자 낙선했다는 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경남 지역 국힘 후보 낙선자 중 한 명인 김해을의 조혜진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조혜진은 선거 막판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특히 과거 박근혜 대통령 부당 탄핵 당시 유승민, 이준석 등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복당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 시민들이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김해을에서 조혜진 후보는 43.8% 득표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김정호 후보의 51.19%보다 영남 지역 치고는 상당한 차로 패배했다. 서병수, 조혜진과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상당한 시사성을 남긴 영남 국힘 후보로는 현재 문재인이 살고 있는 경남 양산 지역에 출마해 나란히 당선된 양산갑의 국힘 윤영석 후보와 양산을의 국힘 김태호 후보를 들 수 있다. 양산은 당초 국힘에게 그리 쉽지 않은 선거구로 분류됐던 곳이었고 김태호 후보가 지역구를 바꿔 양산에 사실상 전략 공천된 것도 이런 특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김태호, 윤영석 후보는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통 우파 세력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일절하지 않았고 대신 문재인을 향해 집중적으로 포문을 퍼부었다. 두 사람은
바로 문재인이 살고 있는 양산에서 문재인 구속을 소리 높여 외쳤고 양산 지역 주민들은 김태호, 윤정숙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결국 윤정숙 후보는 53.61%, 김태호 후보는 52.05%의 과반수 득표를 하면서 나라의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서병수, 조혜진의 낙선과 김태호, 윤정숙의 당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힘 후보에 포리를 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지지층의 정서를 김태호, 윤정숙은 제대로 읽고 행동했고 서병수, 조혜진은 착각하고 헛발질을 했다는 것이다. 결국 김태호, 윤정숙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등에 대한 철저한 단대를 갈망하는 우파 성향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끌어내 자신들에게 표를 찍게 만든 반면에 서병수, 조혜진은 국힘 지지자들조차 그들에게 표를 주는 것을 추수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당장 나라도 서병수, 조혜진의 한 짓을 보면 그들의 투표할 마음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영남 지역 못지않게 좌파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우파 유권자들이 만든 많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포착된다. 소위 서울의 강남 3구라고 하면 서초, 강남, 송파구를 이끌는다. 총선 선거구는 서초구가 갑을 2곳, 강남구가 갑을병 3곳, 송파구가 갑을병 3곳 등 모두 8곳이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강남 3구 8개 선거구 중 국힘은 7곳을 석권하고 한 곳에서만 패배했다. 강남 3구 중 국힘이 진 선거구는 송파병이 유일했고 이 선거구 국힘 후보는 호남 좌익 출신으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역시 윤 대통령이나 정통 우파 후보들에 대한 비난성 행태를 보였던 김근식 후보였다. 강남 3구에서 대체로 국힘 후보들은 넉넉한 표차로 민주당 후보를 이겼지만 김근식은 48.95%의 득표율로 51.04%를 득표한 민주당 남인순 후보에 패배했다. 부산에서의 서병수, 경남에서의 조혜진 케이스와 비슷하게 이번에 국힘 강남 3구 후보들 중 김근식처럼 윤 대통령이나 정통 우파의 총질을 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의 선거 결과도 흥미롭다. 마포는 갑을 두 선거구가 있다. 이 중에서 마포 갑에서는 지난 총선 당시 현 야권 의원으로 당선된 인물 중 가장 나은 사람의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뒤에 국힘으로 옮겨온 조정훈 후보가 민주당 이지연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반면 강성자익운동권 출신이 맞붙은 마포을에서는 국힘의 함은경 후보가 민주당의 정청래 후보에게 52.44% 대 38.77%의 큰 차이로 패배했다. 같은 마포구인데도 총선 과정에서 김영렬도 함께 윤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통 우파 세력을 분열시킨 함은경은 대패한 반면 그런 식의 행태와는 거리가 안 멀었던 조정훈은 당선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은 선거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 집권 여당 후보가 상대당과 싸우기보다 자기 진영 내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정통 우파 세력이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것은 자기 개인적 선거 전략상으로도 자물 행위에 가깝다는 점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왜 좌파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비좌파 정권에서는 틈만 나면 그런 바퀴벌레 같은 자들이 등장하는지도 연구해 볼 만한 과제다. 제대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심층 여론이나 민심을 분석하지 못하고 남의 다리 끌는 식의 하나 말한 비상적 비평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당수 저득권 신문이나 방송에 휘둘려 행동하다가는 나중에 당을 마치고 자기 신세도 마치기 십상이다. 광복 난동이나 탄핵 난동 때 사이비 여론에 춤추며 중심을 못 잡고 행동했던 소위 보수 진영 일각의 말로가
결국 어떻게 됐던가. 함부로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강단과 결기도 없이 결핍하면 내부 총질 기회만 찾는 자들이 적지 않는 국힘 등 비좌파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교훈을 반드시 명심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법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대국의 탐방원 속에 둘러싸여 암울한 인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땅에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삼고 기독교 입국론 위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사대 건국 이념으로 이 나라를 세우신 건국의 4대 교동 설계도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지은 결과 제자 시기에 이어 탄생한 150여 개의 신생 독립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를 악한 사상으로 물들여서 종북주사파의 홍위부로 만드는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고 청교조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백년대인 교육기를 유린하는 종북주사파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차별금지법과 주민자치법과 국가인권정책기본교획 등 약 4천여 개의 악법들이 폐지되고 민노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곳곳에 거짓말과 조작과 괴담으로 사회 불안을 초조하는 자들과 말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이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는 악한 세력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도록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으로 세계의 쥐뚜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선조들과 우방국들의 피로 이루어진 이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가는 일에 선봉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단의 주님이여, 동방의 유대인인 동이족이 허락하신 말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봄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 세계 예상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